문어지림 책으로 257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문수보살이 이근원통을 가장 최상이라고 선정을 하는 그러한 법문 가운데 최초 본래는 수징이 없다는 거죠. 받고 징득함이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생이 벌어지게 되고 세계가 생기고 여러 가지 업과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니까 그래서 수징을 통해서 해탈을 얻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이근원통을 택해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지금 비판합니다. 24성의 그 수행법도 여기에 다 낱낱이 비판을 하는데 철퇴를 내리고 단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만이 제일 좋다고 여기서 이제 문수보살이 그야말로 여기서 재판을 결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래는 허공도 없고 세계도 없는 지극히 청정 분연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각해성이 징원하고 원진각이 원묘한 그런 자리에서 원명이 조생소할 때 그때부터 이제 세계가 벌어지고 허공계도 벌어지고 아니 허공계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세계가 생기고 또는 국토와 중생이 생긴다는 그런 겁니다. 미망으로 유 허공커널 미망으로서 허공이 있거늘 미망이란 말은 바꿔 말하면 문명입니다. 문명으로 말미암아 허공이 있다. 미한 허망으로 허공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세계가 허공 속에 있는데 그런 허공은 마음의 미망에서 생겼다. 그 말입니다. 저위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죠. 부처님은 저 1권인가 2권인가는 회매이공 회매로 공이 되었다 하고 나오잖아요. 회매가 바로 미망이죠. 말만 다르지 뜻은 똑같죠. 회매이공 공회암중 결암일색이라. 이게 이제 결함 유색이란 것이 여기서 말한 바로 이공 입색이라. 공에 의해서 이 세계가 성립되었다. 세계가 세워졌단 말이 바로 이 색이 바로 색이 아닙니까? 색이란 건 지수화풍. 지수화풍이 색이거든. 색을 색투상 행식할 때 색은 지수화풍이라고 하지요. 그러면은 세계가 지수화풍으로 생기죠. 처음에 공까지 하면은 5대지요. 지수화풍 공. 그래서 이제 5대가 벌어진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공 입세계고 헤매 유공이라고 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미망으로 유허공. 허공이 있다는 거. 그 말이나 유공이라는 말이나 같지 않아요? 미망으로서 허공이 있다 이거죠. 허공이라는 것이 그게 뭐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중생은 문명, 미망으로 붙어서 이 허공이 생긴 거다. 그런데 허공에 의해서 세계가 생긴다. 세계는 또 허공계가 형성된 다음에 허공 안에 여러 가지 그 달나라, 별나라, 모두 지구, 태양계 모두 모든 세계들이 생겼다 말이죠. 우주가 형성되는 거죠. 불라장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기위 세계 정성 허공이라.
일어나면 체계가 되고 고요하면 허공이 되죠. 그 마음자리가. 분화장에서는 허공을 나중에 설명했죠. 바꿔서 여기는 회매유공이나 미망유허공은 허공을 먼저 말했죠. 허공을 먼저 말한 것이 순서가 맞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한 생각이 일어나면 무명이 일어나는 그것이 일어난 것이 세계가 되고 정성 공해합니다. 결합이 세계가 기세계하고 정성 허공이라 같은 말이죠. 마음 깔아진 자리 미망한 자리는 허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리세 가듯이 여기서 이공 입세계라. 그래서 공에 의해서 세계를 세웠다는 것이 일어났다는 대단요. 세우는 것이 같은 말이죠. 저 밑에 보면은 12유생 설명할 때 보면은 전부 다 본래는 무주인데 무주 머무림이 없는 무주 청정 본연한 그 마음인데 거기서 세계와 허공이 형성되었다고 본차 무주하야 건립 세계와 허공이라. 저 밑에 가면 이 말 나옵니다. 그거 다 같은 말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무주라는 것이 여기서 말한 각해성이 징원하며 원진각이 원묘라는 그 말고 같죠. 본차 무주야. 무주하야. 이 무주에서 근본하야. 건립 세계 허공이라. 그냥 뜻으로 그냥 다 요 말까지 해버리죠. 건립 허공인데 또 공짜를 뺐네. 세계 또는 허공 중생이 이 무주의 뿌리를 두고 무주에서 근본해야 무주에서부터 처음 시발 뿌리가 되어가지고 세계와 허공과 중생을 건립했다고. 그러니까 이 유루국토는 다 이완망상의 소건립이라고 나오죠. 유루국토 중생들의 그 국토들은 다 유루국토거든. 유루국토는 다 이완망상의 소건립이라. 그 밑에도 요 말이 나와요. 또 제 유루 국토는 모든 유루 국토들은 계시 중생의 거기는 미망이라고 안 하고 미완이라고 했습니다. 미완이나 미망이나 같지 않아요? 여기는 더 구체적이죠. 아까는 민망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완망상, 이완망상의 소건립입니다. 모든 유루국토가 우리가 사는 여러 가지 그런 세계 따위는 다 중생들의 이완망상으로 채워진 것이다. 이완이라는 것은 미하고 완악한 탐진치 그 분명 아주 문명이 보통 문명이 아니라 지독한 문명이지요. 완악한 그런 완악하다는 것은 무정물까지도 형성하는 그런 문명의 무기물체와 같은 그런 것을 완자를 쓰던 거죠. 이완망상으로 이 유루 국토가 다 형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완 망상을 초월하면은 일인이 발진 귀원하면 한 사람이 그 진여의 본각을 개발해서 본래의 깨달음 본각 자리에 돌아가게 되면은 세계 허공계가 다 무너진다. 그런 원리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꿈을 깨봐야 꿈밖에 세계를 알지. 꿈 깨기 전에는 아무리 이야기 해봤자 개시 몽중의 설명이지. 꿈 가운데 꿈을 설명하는 거라요. 몽중 설명이라. 그래도 그런 줄 알아야 되죠. 전지전능한 조물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 말하고는 다르죠. 오를 때는 그런 식으로 말하죠. 하나님이 창조했다. 절대 유일실이 창조했다. 자연의 섭리로 되었다. 뭐 그런 식으로. 미망으로서 허공이 있건을 허공에 의지하여 세계를 형성했다. 상징하면 성국통하고 생각이 가라앉으면 국토를 이루고. 멀칭자는 가라앉은 거요. 물거품이 일어나면 파도가 생기듯이 파도 생기면 거품이 생기지만은 거품이나 파도가 가라앉으면 그대로 물처럼 사실은 그 상징이라는 것은 비유컨대 물이 얼어가지고 얼음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국토란 것은. 그래서 생각이 고요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가라앉아서 완고하게 된 것이 징이라. 여기 빨을 징자는 청정하다는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쳐가지고 엉긴 것을 말합니다. 지응을 말해요. 지응 은결이라요. 여기서 말한 징은 상징의 징은 이 자를 여러 가지로 말하죠. 이징오기라고 이 자 쓰죠. 이징오기가 그 이북에서 반란 이렇게 저거 세조 때 이징오기가 것이 저 김종서 부하였죠. 그거 진짜요. 이 징이라고 하는 것은 지 그치고 또는 응 또는 결 그런 뜻이라요. 깔아진 것, 깔아진 직자. 그것이 이제 수를 것이 이제 걸러가지고 깔아지면 밑에 것은 이렇게 찌꺼기 있듯이 생각이 깔아진 것은 국토를 이루고 거기에서 지각작용을 하는 것은 이에 중생이다만 지각작용을 일으키는 그러한 그 유정물을 말한 거죠. 아까는 무정물이고 상징 성국토는 무정물이고 따지 보면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죠. 이건 무정물이 형성되는 거고 돌이나 흙이나 모두 금문동철 같은 건 다 국토에 속하지요. 그 다음에 지각 내중생이라 운을 마치려고 다섯 자로 해서 네 자로 되었지요. 네 자로 한 것이나 하유자를 여다 하나 이룰성자 하나 뜻이 똑같아요. 지각은 중생이 된다. 이건 유정물이 형성된 거죠. 감정을 소유한 유정물들. 동물 같은 것, 사람 같은 것. 그래서 원인론에 규봉신님이 원인론의 본각을 두 가지로 설명했죠. 본각에 대해서. 본각이 하나는 각과 불각이 있다고 그랬죠. 귀신론에. 본각이라고 하면은 이상하네. 같은 것이 되네. 그냥 열애장이라고 가든지. 열애장이나 본각이나 명칭은 다른데 뜻은 똑같으니까. 열애장에 대해서 각은 본각 아니요? 여는 불각 분명이죠. 이것이 유정을 형성하고. 이것은 불각은 무정을 형성한다고. 귀신론에서 말한 그 두 가지를 규봉 스님은
원인론에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 무정은 국토 아니요? 이거는 중생이고 굉장히 세밀하게 지금 말하네. 그러니까 여기서 상징 성국토 지각 내중생도 내나 그런 원리라. 허공이 먼저 나타나고 허공에서 세계가 생기죠. 망상이 엉기면은 무정물 국토를 이루고 또 망상이 작용을 하는 지각작용을 주로 많이 일으키는 존재들은 유정물 바로 동물이나 사람이나 저런 중생이 되어요. 여기서 중생이라고 항상 국토와 반대말입니다. 감정을 소유한 그러한 것들을 중생이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생 대각 중에 여해 일구발. 허공도 대각 가운데 생기는 것이 저 밑에 능엄경에도 저 밑에 50종 변마사에도 끝머리에 나와요. 모든 허공은 너 마음 안에 생긴 것이 마치 저 바다에 큰 허공에 구름 생기듯이 생겼다고. 허공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으로 보죠. 우주선 타고 다니면 굉장히 허공은 커서 수만년, 억만년을 허공을 누비어도 허공 끝을 다 갈 수가 없지 않아요? 그렇게 광대, 무변한 허공이지만은 허공도 별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대각 자리는 그 허공보다 몇 억만 배 더 큰 자리예요. 한량없이 큰 자리가 대각이죠. 대각 속에 허공이 생기고 허공 속에 세계가 생기고 세계 속에 모든 생명체들, 중생들이 생기고 그래서 허공은 대각 가운데서 대각이 바로 본각이라요. 대각 가운데 생긴 것이 바다의 한 물거품이 바란 것 같단 말이에요. 바다는 대각에다 비유했고 또 물거품은 허공에다 비유했지요. 유루 미진국이 다 허공에 의지해서 생긴 바라. 유루랑 것은 중생 세계의 것은 생멸이 있어서 흥망성쇠 변화가 무상하고 생겼다 사라졌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다 유루 관계죠. 그런 셈이 있는 유루랑 것은 완전한 불생불멸이 아닌 존재들은 다 유루라고 해요. 생멸의 법칙 속에 든 것은 모든 건 다 유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생멸하면 그것을 유루라고 하지요. 마음이 불생불멸의 경지에 들면은 무루를 징득했다고 하지요. 유루의 미진국토가 미진수와 같이 많은 국토라 그 말이죠. 미진이라서 이 여기 공간에도 미진이 햇살에 비치면은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땅덩어리나 세계 같은데 그 전체가 다 미진이죠. 진압태산이라 특을 모아 태산이 되었고 미진이 모여서 세계 국토가 되었으니까 그 미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숫자를 표시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미진 국토가 다 허공에 의지해서 생긴 바람. 구멸하면 공범 무원이 거품이 사라지면 바다의 거품이 사라지면은 거품이라서 지극히 작은 존재죠. 그러면 본래 큰 바닷물이지. 거품에 의하면 지극히 작은 존재로 변했지만 거품이 사라져서 무변대의 한원이 되면 끝없는 큰 바다지요. 거품이 사라지고 보면 허공도 본래 없거니 마음에 거품이 생겨가지고 허공이나 세계와 중생이 생겼는데 마음의 거품, 아까 미망이죠. 미망이 바로 무명의 파도가 바로 거품 아니요 지금. 그 거품이 사라지고 보면은 허공도 본래 없단 말이에요. 없거니 하물며 모든 삼류이겠느냐. 삼류라 하선 삼계죠. 요깨 새끼, 우새끼.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삼계라고도 하고 삼류라고도 합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잘 깊이 음미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뭐 허공과 세계를 초월하게 되지요. 허공과 세계를 초월한 사람은 법집을 벗어난 거예요. 허공이나 세계나 중생이나 우주만법이 있다고 보든지 우주만법에 대한 집착심이 있는 것을 다 법집이라고 그래요. 법집을 벗어나기가 어렵죠. 아집은 조금 쉬어도 소승 나한테는 아집은 떠났지만 법집은 못 떠났잖아요. 그래서 저 밑에 50종 변마사 그쪽에 보면은 1인이 발진 기원하면 치방 허공이 7개소. 한 사람이 발진하여 깨닫는 거죠. 발진해서 돌아가면 근원에 돌아가면 발진 귀원하면 그러면 치방 허공도 다 무너져요. 허공도 무너지는데 뭐 허공 안에 있는 세계가 뭐안 무너지겠어요? 치방 허공이 7개 소원이라. 문자용 운. 한 사람이 발진기원. 발진기원은 본각을 깨달아서 성불하면 말이죠. 성불하는 것을 발진기원이라고 하지요. 부처가 되면은 중생적에 그런 게 있지. 중생은 꿈속에 세계가 있는 거지. 꿈을 깨고 보면은 꿈속의 세계는 다 무너지고 없잖아요. 그와 같이 한 사람이 진을 발하여 진여 진성을 발하여 근원 성원자리야. 아까 원명자리에 각해성이 진원하며 원진각이 원묘라고 하는 그 원묘자리 거기에 돌아가면 치방허공이 다 녹아서 다 없어져 버린다. 허공도 녹아지고 세계도 녹아지고 다 녹아 빠져버려요. 그러면 뭐가 남을까? 세계도 없어지고 허공도 없어지면 공정영지만 그대로 진공 요요 성공만 남지. 성공이 그대로 될때그 자리가 부처의 마음 자리죠. 열애장 요지녀성만 그대로 한원이 되는 거죠. 원각경에도 그 말이 나오죠. 원각경에도 그런 말이 보완자에 보면은 원각경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불경이라야 이런 말이 나오지 다른 경전에는 안 나오잖아요. 위변 거공이 각소의 천발이야. 끝없는 거공이 이 각에서 나타난 거라. 위변 허공이 위변 허공이 별것도 아니 다 각에서 견바라. 저 밑에 능엄경에도 그 말이 나오죠. 시방 허공이 다 같은 말이죠. 이것도 능엄경 말입니다. 밑에 가면 나와요. 이건 원각경입니다. 그래도 능엄경 같이 자세하게 설명하실 없죠. 원각경은 좀 이상하지요. 여기 대해서 의문을 둬가지고 유김질한 학인들이 있었잖아요. 강원에서. 여다 토를 바꿔 달면은 허공 애토로 달아보는 허공이 큰 것이고 각은 작은 것으로 되죠.
무변 허공에 각소 견발이라고 그렇게 토를 단 사람이 있었어요. 하기니 이렇게 이건 틀린 거예요. 끝없는 허공 속에 각이 나왔지 어떻게 어떻게 그 각에서 허공이 나왔느냐 하고 유김질 해가지고 금강 친장의 기도에서 둘이가 서로 유기다가 누우든지 틀린 사람이 벌받기로까지 기도해가지고 애토를 탄 사람이 벌받아가지고 저 낭떠러지 것이 저 축대에 디글디글 굽불러가지고 철퇴에 맞아가지고 죽었잖아. 그런 사견을 두면 안 되죠. 불교에서는 허공에서 만물이 생긴 것처럼 세계가 생긴 것처럼 우리 본각이 허공 안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선 잘못한 거예요. 여기도 시방 허공이 너 마음 안에 난 것이 시방 허공계 광대 무변한 허공계가 안한존자 너 마음 안에서 생긴 것이 비유컨대 조각구림이 태청 속에 있는 거나 같단 말이에요. 태청은 하늘이거든. 그러니까 허공이 태청이요. 조각구림이 조각구름은 시방 허공이다 비유를 했고 태청은 안하는 마음이다 비유한 거지요. 분명히 저렇게 되는데 능엄경도 잘 몰랐던가 보지. 그 원각경 유기든 학인은 그래 강사 변대치 보다니까 학인도 그런 유김을 두가지고 철퇴 맞아서 죽게 되었죠. 강사도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사견을 주는 사람도 있겠지.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되냐 말이야. 지극히 작은 존재고 또 자기 마음이라고 해봤자 마음이 뭐 별것이냐 말이야. 그렇게 보는 사람은 사견으로 허공이 거창하고 거대한 것으로 보고 자기라는 이 본래 본각자리 그 열애장자리는 지극히 작은 걸로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면 안 되지요. 무변 허공이 다 본각에서 나타나서 개발된 것. 본각에서 나타난 것이다. 허공이. 허공이 다 본각의 하나의 허공 속에 구름같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거품이 사라지면 허공도 본래 없거니 어찌 더군다나 하물며 다시 모든 삼계, 삼계의 모든 세계 따위야 말할 나위도 없다 말이야. 대각 바다에서는 본래 허공이나 세계가 없었는데 허망하게 허공 세계가 생겼지. 중생도 생기고 그것을 청정 분연하야 주변법계라고 그랬죠. 영엄경에 열애장을 설명할 때 칠대장에도 청정 본연해가지고 그 자리가 지극히 광대 무변한 자리지. 광대 무변했다는 것도 없는데 그걸 설명하려니까 지금 부득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